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저랑 친한 동생인 서인이가요, 보석 십자수를 많이 샀어요. 근데 제가 따라갔다가 서비스 받은 거 얻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받은 겸사겸사해서 오늘은 보석 십자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막연하게 그냥 붙이는 건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랑. 지금부터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성품은, 자, 일단 이 막대기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한다거나 핀셋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요, 이렇게 한쪽은 하나짜리 큐빅을 하나 끼울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은 큐빅을 3개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공간은 이거를 이용하고 한 개짜리는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석 십자수는 스티커처럼 되어 있어서요, 겉에 필름을 벗겨내고 붙이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숫자 1, 2, 3, 4라고 써있는데 보석 십자수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조금 편하대요. 그래서 저는 황토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돗담배 모양에 부어서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일렬로 자리를 잡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 맨 밑에 세 줄짜리가 있네요. 세 줄짜리는 이 본드를 바르면 되는데, 이 본드가 좀 딱딱한데? 이 본드를, 이게 본드예요. 근데 좀 딱딱한데 좀 굳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뭉개듯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본드가 채워졌어요. 그쵸? 이게 겉에는 비닐이 있고 안에가 본드네요? 이렇게 콕 찍으면 이렇게 큐빅이 3개가 붙었어요. 이 3개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올려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오! 본드까지 붙었어! 이게 지금 붙였는데 본드가 같이 붙었어요. 오, 안 떨어져! 안 돼!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안 돼! 내 앨리스! 자, 3개짜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1개짜리로 천천히 해볼게요. 올려주고. 아,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되네요. 제가 너무 세게 눌렀나봐요. 살짝 얹어주듯이만 눌러도 충분히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원래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판이 작으니까 다 떼고서 한번 해볼게요. 머리 리본 부분 해줄게요. 3개 다시 재도전! 3개를 다시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본드를 이렇게 채워놓고. 아, 여러분, 이게 확실히 세게 누르지 않고요, 살짝 언뜻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 이제 안 붙어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일렬로 쓰죠? 이걸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앨리스를 다 만들어 주었는데요, 뒷배경에 좀 까뭇까뭇한 게 좀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너무 생각보다 나처럼 성격 급한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하고 났으면 이거를 꾹꾹꾹 눌러줘야 되는데, 이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이 비닐을 덮고서 밀대 같은 걸로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밀대가 없으니까 일단은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완벽하게 부착을 해주겠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원래 이렇게 밀대 같은 걸로 막 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꾹꾹꾹. 짜잔! 난생 처음 김라이의 보석 십자수 앨리스 완성입니다.